자, 엄마들이 편한 그릴로 소문난 이름 들어보셨죠? 자이글 파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실라나? 색상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요. 블랙을 할 것인가? 레드를 할 것인가? 이것만 결정 내주시면 돼요. 집안의 가전이나 집안의 인테리어와 맞추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우리 집에 블랙이 많아. 그러시면 블랙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포인트 되는 색상을 원하시면 레드 하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. 자, 색상 선택하셨죠? 이제는 판을 보셔야 되는데 판이 어머님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. 불판이 그릴판이에요. 그러면 불필요한 기름은 아래로 쭉 빼고 드실 수 있는 그릴판. 근데 한국 사람은 구워 먹고 나서 밥을 꼭 먹거나 볶아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볶음판도 함께 드릴 거예요. 저는 여기에다가 남은 삼겹살이랑 김치랑 밥을 넣고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꼭꼭 눌러주면 마치 철판 볶음밥? 그런 느낌이 나서 진짜 좋았고요. 아니면 쭈꾸미 볶음, 떡볶이, 소불고기 이런 거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볶음팬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불판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쵸? 자,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멀티 와이드 팬! 엄청 크죠? 그래서 많은 양 하시거나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나 그럴 때는 이렇게 큰 판 쓰시면 되니까 작아요? 아니요? 식구 두 명밖에 없는데 이만한 판 꺼내는 게 설거지도 귀찮고 힘들잖아요. 적은 양을 할 때는 작은 판에, 많은 양을 하실 때는 큰 판에 멀티 와이드 팬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드렸습니다.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자이글 파티는요,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. 컴팩트한 디자인이었어요. 아유, 얼만큼 컴팩트하길래. 여러분, 그릴은요 자주 쓰셔야 되잖아요. 공간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. 딱 한 뼘. 다시 한번 딱 한 뼘. 식탁 위에서 내려놓으실 이유가 없어요. 아침에 브런치 드시고 생선 드시고 고기 드시고 이대로. 지금 그릴 어디 있어요? 싱크대 위에? 싱크대 아래? 아니면 저기 저 창고에? 그러실 필요 없어요. 딱 식탁 위에. 컴팩트하니까. 자, 거기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진짜 간단해요. 저도 기계치거든요. 손가락만 돌릴 수 있으면 돼요. 다열만 돌리시면 되는데 1단으로 하시면 자이글의 특허받은 기술 적외선으로 속까지 깊숙하게 익혀줍니다. 그런데 2단으로 하시면 위에서 적외선으로 깊숙하게 익혀주죠. 아래에서 열선으로 또 익혀주죠. 위아래 동시 가열이 되니까 조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. 자이글 그 전에 좀 속도가 늦어서요 하셨던 분들이라면 파티하세요. 엄청나게 빨라진 속도로 즉석 요리. 고기는 왠지 희한하게 다른 데 구워서 여기 갖고 오면 맛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바로 구워서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. 그래서 엄마가 같이 앉아서 같이 먹는 그릴. 고기 구워 먹어요. 기름이 아래쪽으로 쪽 빠져요. 담백하게. 그 기름이 어디 모였을까요? 여기. 기름바지 서랍만 빼줘서 이것만 비우시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고요.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. 설거지는 요거 하나. 가벼워요. 접시 한 장 닦듯이 저는 너무 귀찮을 때는 키친타올에 물 묻혀서 쓱! 설거지 끝! 진짜 간단하죠. 야, 이렇게 좋은 파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색상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. 첫 번째, 컴팩트한 디자인. 그래서 자리 차지 안 해요. 두 번째, 위아래 동시 가열로 조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. 그럼 조리 속도만 빨라졌나? 육즙 꽉 잡아주니까 맛까지 잡았죠. 여기 세 번째, 뒤처리가 너무 간단해요. 기름바지 비우고 접시 한 장 닦듯이 쓱 닦으면 끝! 자, 이제는 파티 만나셔야 될 때입니다. 집에서 파티는 자이글 파티로 하시는 거예요. 지금 들어가세요.